날이 추우면 수제비가 먹고 싶어진다. 반죽을 해서 2시간 정도 재워놔야 하기 때문에 눈을 치울 때 딱 알맞다. 몸이 꽁꽁 얼었을 때 수제비를 한 입 먹으면 천천히 먹어. 체하겠다. 서울 가더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? 아니, 천천히 먹으라니까. 맛있어. 깻잎도 좀 먹어봐.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아이, 잘하고 있습니다. 응? 예, 예. 어, 푸실푸실하다. 야, 이제 뭐 할까? 아줌마가 해줬던 그 맛이야. 난 내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. 근데 아줌마 거랑 다른 게 하나 있네. 뭔데? 아줌마 떡맛은 달지 않은데 단맛이 나고 네 건 짜지 않은데 짠맛이 나. 넌 내 쓸데없는 걸 다 기억한다. 난 그냥 다 맛있구만. 귀신 같은 놈. 엄마는 치자 대신 잘 말린 호박꼬지를 썼으니 분명 단맛이 강했을 거고 나는 아까 팥 삶을 때 소금을 아주 조금 더 넣었을 뿐인데. 도둑이야! 응. 도둑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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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! 도둑! 깜짝 놀랐잖아.
그러게, 누가 남의 밭에 몰래 들어오래? 우리 토마토 맛있지? 달다. 서울에서 먹던 건 나 밍밍했는데. 야, 방금 밭에서 딴 거랑 같냐? 어떻게 오랜만에 한번. 자, 간다. 야. 간다. 아. 야, 그걸 못 받아 먹냐? 진짜. 다 죽었네. 오케이. 준비됐어. 간다. 가. 그렇게 하지. 자, 알아, 한 번. 안 해. 자, 안 간다. 해. 안 간다. 해. 긴긴 겨울밤, 엄마는 간혹 막걸리를 만들어 먹곤 했다. 식혜의 엿기름은 단맛을 내지만 막걸리의 누룩은 어른의 맛을 낸다. 최고의 안주는 알싸한 추위와 같이 나눠 마실 사람. 아, 진짜 맛있다. 야, 추워. 문 닫어. 에헤이, 겨울술은 으스스한 바람과 함께 마셔야 된다니까. 아, 아까부터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. 왜 문 닫으라니까. 짠. 짠. 내려오니까 우리 셋이 술 먹는 날이 온다. 오, 우리 진짜 셋이 처음 술 먹네. 그러네. 좋아. 야, 근데 좋긴 한데 내가 올라간다니까 네가 내려와 버리면 어떡해. 야, 맨날 아르바이트만 하는데 편의점 알바했죠. 얼마나 하는데 커피 한 잔도 못 마셔. 난 드립커피 좋아하는데 커피도 못 마시고. 그래, 너 거기 커피가요? 여기 커피랑 같냐? 무지하게 비싸. 너 혹시 드립커피 모르냐? 알지? 모르네. 모르네. 알지 하고 얼굴은. 잠깐만. 소리 그만. 안 치니까. 그만. 야야. 어이. 야. 야, 잤냐? 어야, 추워. 안 춥네. 먹겠습니다.
듬뿍. 자, 숟가락. 자. 다 됐습니다. 우와. 색다른 요리도 좋긴 하지만 봄 양배추는 생식이 가장 맛있다. 씹을수록 고소하고 단맛이 난다. 어릴 때 맨날 물어봐도 나중에 크면 가르쳐준다 그랬거든. 이럴 때 엄마는 마법사 같다. 내 기분을 이렇게 단숨에 바꿀 수 있는 마법사. 여기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하나도 안 더운데? 바람 솔솔 불고. 근데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실란가? 외할머니가 왜 벌써 돌아가셔? 그냥 외갓집이랑 연락 좀 하고 살지. 그러면 자존심 좀 죽이고. 내가 네 아빠랑 결혼할 때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라고 막 하도 큰 소리를 치고 결혼해가지고 안 봐도 비디오. 엄마 연애하고 싶은 생각 없어? 그냥 궁금해서. 아, 혹시 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 가끔 그런 생각도 들고. 네. 나 때문이야? 연애하고 싶으면 뭐 너 있어도 연애하지. 근데 네 아빠랑 하도 질리게 연애를 해서 그런가
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드네. 아빠 보고 싶어? 보고 싶다는 뜻이었어. 최고의 요리는 아무래도 직접 해먹는 거 아닐까? 양배추 말고 고추. 고추기름. 야! 너 그거 다 자르게? 위에 빵꾸나. 아, 몰라. 오늘 몇 개 먹고 죽어버릴 거야. 완전. 됐다. 남자한테 잘 때부터 더 눈물 나. 아야, 네 포크 쏴라. 며칠은? 갔어. 왜 벌써 가? 싸웠어? 응, 무슨 지나가다 들린 거래. 대체 어딜 가길래 촌동네를 지나가다 들리냐? 무슨 약촉해는 애니? 그러니까 이제 겨우 마음 다 잡았는데 숨내놨게. 너 우는 거 아니지? 매워서 그래. 매워서. 내일 봅시다. 단밤에 단맛을 더해 보관한다. 다 먹어버리지 못하게 생각날 때마다 꺼내 먹을 수 있게. 밤조림이 이렇게 맛있다는 건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는 뜻.